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 분위기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 지수 자체로도 코스피는 7일, 그리고 코스닥은 8거래일째 상승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가 조금은 또 주춤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감도 네네.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목 얘기 통해서 조금 더 전략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밸류업 지수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관련해서 네네. 움직임들이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좀 발표를 했죠.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밸류업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기업들 발표를 했고 그 기준점을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뭐 실시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11월 달에 지금 이제 ETF 상품이랑 여러 가지 상품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좀 편입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밸류업 관련 지수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해서 좀 포함이 된다면 그 종목들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네. 그중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HBM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거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지지난달만 하더라도 26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했던 모건스탠리가 갑자기 12만 원까지 내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좀 발생했습니다. 저도 뭐 이쪽 계통으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그것도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까지 좀 뭐 손바닥 뒤집듯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좋다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목표가를 54%나 지금 한 달 만에 하향 조정한다는 건 네.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페널티를 좀 받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지만 뭐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이런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패시브 자본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루머도 돌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레거시 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세청에서 나오는 뭐 내용들 보면 일단 긍정적이에요. 수출도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은 줄어들고 석유화학 쪽도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크니컬한 종목들이 다 줄어들었지만 수출 물량이 유일하게 가장 많은 매출을 증가를 보여준 게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27.6%나 증가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반도체를 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뭐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참고해서 대응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참고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런 오보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오보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좀 조정을 받다가 거의 길어봐야 한 달?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또 학습효과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이번에만 이런 형태를 보여준 게 아니라 과거에도 두 번이나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도 그 부분들을 너무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신경 안 쓰시겠지만 주식을 그래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쓰시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보면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윗골을 좀 달고 자, 음봉에서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0.9%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모건스탠리 쪽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재밌는 건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 물량 1,400만 주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만 매수 물량은 80만 주 이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별하게 이걸 뭐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9만 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 조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컸던 부분들이었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뭐 이데일리에 출연하면서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반 경직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장 마감 방송을 좀 종목 추천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건 내일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미장 또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약 4%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분명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블랙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금 1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제 뭐 납품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4% 정도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HBM3 8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증이 되었고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12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현재 당장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에 뒤처지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충분히 지금 현재 받은 주가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밸류상 봤을 때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0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런 엄청난 지금 이제 자금을 들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80조입니다. 예, 현금만 1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380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 자산이 지금 고정 자산이든 유동 자산이든 어떤 형태의 뭐 자산이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고 여기서 분명 하방 경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지만 5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자라는 관점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3%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윗꼬리를 살짝 좀 달고는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보니까 계좌 잔고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계좌 잔고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좀 더 들어왔던 부분들이었고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매수가 하고 있고 기관 쪽도 매수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되었던 SK 하이닉스가 되었던 그 밑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가 되었던 지금 현재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밸류업 지수, 오는 30일부터 도입이 되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이 발표가 된 건데요. 100종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뭐 여전히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담은 것은 참 잘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이 구성을 따져봤을 때 잘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가총액의 이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기업의 비중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평가를 함께 얻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동반이 되면서 밸류업 지수와 함께 조금 더 화랑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승 탄력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지를 확인해보자라는 취지로 박수범 대표가 밸류업 지수 설계와 함께 설명과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 SK이닉스 너무 지금 낮춰진 가격대, 그러니까 더 내려갈 부분은 없다. 보유하신 분들을 여전히 보유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깊어진 모습인데 어느 정도 하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SK이닉스 같은 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전략 짚어드렸고요. 다음은요. 중국 쪽 얘기해볼까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최근에도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LPR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제였죠. 어제 일단 실행된 건 아닌데 구두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준율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이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어느 정도는 좀 쌓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급전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빼가는 고객들을,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도 지준율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지준율이 아무래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진다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제 개인 대출이었던 기업 대출이었던 대출이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많이 좀 풍부해진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50bp 정도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서 1조 위안을 지금 이제 시장의 유동 물량으로서 좀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유동성 물량이 좀 유동성 물량이 풀린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경기 부양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어제도 항생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신천도 마찬가지고 다들 4% 이상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미국 또한 상승으로 마감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막판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되는 분위기였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좀 시작되면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중국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게 되고 미국 또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제조 PMI 지수는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2차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도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까지는 그래도 50을 넘기는 제조 PMI 지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좀 골디락스 시장으로 접어드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단타라든가 데이트레이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이번에 FOMC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50bp를 그 빅컷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에는 대략적으로 한 100bp까지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표대로 지금 실행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안 좋게 볼 거냐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동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요소를 많이 가져왔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보시는 것처럼 10.5%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지금 이제 보면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단기로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번 3분기는 아니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응, 어떻게 보면 중국적 매출이 증가를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일 것으로 좀 기대가 높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아무리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아무리 퍼스픽을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전 고점 부근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현재 좀 보게 되면 수급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여덟, 지금 16일 연속입니다. 16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지금 현재도 매수하고 있어요. 10%나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리고 기관 쪽도 지금 현재 연기금도 좀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북미향이라든가 유럽향의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해서 로컬 기업들을 많이 또 인수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LG생활건강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수급들의 움직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생활건강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 퍼스픽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집중하지만 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하지만 좀 화장품 쪽이 가장 매출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아직은 수급적으로는 뭐 아무래 퍼스픽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밸류상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분위기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현재도 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달 넘게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닌 하락하는 것도 아닌 상승하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우리가 유독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고 삼성전기요. 싶어요. 네, 그렇죠. 삼성전기가 이틀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최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 황화물계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 SDI 쪽에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건 산화물계입니다. 산화물계이기 때문에 산화물계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디바이스들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건강을 체킹할 수 있는 갤럭시 링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저는 좀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XR 기기가 최근에 메타도 마찬가지고 애플에서도 마찬가지고 개발 중단을 했어요. 개발 중단한 이유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봐야 뭐하냐. 이게 지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면 배터리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밖에 사용 못해요.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네.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 프로는 아예 배터리를 허리에 차거나 아니면 아예 다이렉트로 전선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행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까지 좀 아닌가 보다 꼭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크기도 아주 작기도 하고 무게도 아무래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XR 기기 관련한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변화를 분명 뭐 메타 쪽도 마찬가지고 애플 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개발 중단되었지만 다시 한번 더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고 다니고 있지만 하루 매일 충전합니다. 솔직히 불편해요. 적어도 2, 3일 정도는 충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하는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전하는 행위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시제품을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샘플을 보여주고 테스트 중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빠르면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양산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AI 칩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쓰는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로 앞으로는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까지 뭐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휴대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2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00만, 4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대가 올 때까지는 뭐 아무래도 좀 휴대폰에는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뭐 온 디바이스 AI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일단 뭐 15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제시하는데 이건 정말 작게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최저가 지금 20만 원을 좀 제시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충분히 20만 원도 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다. 현재가 매수하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살펴줬습니다. 세계 최초로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 잘 차고 계시는 웨어러블 기기, 디바이스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2026년께에는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봤고요. 단기 목표 가는 15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